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이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됩니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그리고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살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허용됩니다. 김용범 차관은 중국 구매를 막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체 생산량의 반인 이 공적 판매처 물량을 8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만 장이 전국에 유통된다고 하죠. 또 제조업체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도 마스크를 비축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과기정통부 소식입니다. 네, 5G 투자 4조로 증액하겠다. 네, 지금 정부와 통신업계가 경제 기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최기영 장관은 통신 SK, KT, LG 3사 대표와 함께 어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G 투자를 확대합니다. 통신사들은 원래는 하반기에 5G 네트워크 투자가 집중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고, 또 올해 상반기 통신사들의 투자 규모는 약 2조 7천억 원으로 계획됐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나 증가한 4조 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5G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과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대학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5G 통신망 구축이 확대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방역이나 위생 물품 지원도 계속합니다. 최기영 장관은 통신망 투자 조기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위축돼 있는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미국의 이슈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죠. 북한에 잘못된 신호 주고 있다. 네,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재개했죠. 미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의 장빈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만큼 다른 쪽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한쪽의 진전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한 걸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제재 완화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었다. 트럼프는 이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큰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은 금소법 관련한 소식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려 8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해외금리 파생결합 펀드 사태나 이 라임 손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번 이 법 통과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이 주요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인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상품 계약 이후에 5년 이내에 소비자가 가입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점식 의원은 은행들이 투자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변할 거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시장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죠. 반면에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인터넷 은행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K뱅크는 KT를 최대 주주로 삼아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K뱅크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경제 핫한 이슈 4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